프로그램은 60년 발효 명가 샘표 제공입니다. 천천히 제대로 담급니다. 60년 발효 명가 샘표 간장.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임영숙의 5분 요리입니다. 코리안 퓨전 월드 탑10 북경 요리편을 같이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경의 그 왕만두, 진짜 큰 만두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거 두부 반모, 그다음에 야채 준비한 것은요 당근 다진 거, 그다음에 파 다진 거, 양파 다진 거 각각 이렇게 한 컵씩 준비를 했는데요. 다 동량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소금에 절이거나 물기를 짜지 않고 그대로 하고요. 두부도 중간 정도 구이용 두부를 반모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근데 조금씩 또 변화를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자, 돼지고기 간 거 또 같은 양을 해서 다 넣으시고, 자, 오늘은 배추를 이렇게 절여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좀 송송 다져주세요. 이렇게 아삭아삭한 게 아직 남아있도록, 그죠? 그래서 썰은 배추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양념 하실 적에 오늘 후추, 그다음에 다진 마늘이죠? 다진 마늘하고, 다음에 약간의 지금 여기에 간을 하시는데요. 자, 오늘은 두 가지 간장을 사용할게요. 향신 간장 깔끔한 밑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참기름. 참기름이 포인트, 그죠? 듬뿍 넣어주세요, 기름. 속에서 이제 주시하게 국물이 탁 터져나면 맛있게, 그죠? 그다음에 향이 좀 강한 짙은 간장을 맛을 쓰고 싶은데 유기농 자연 간장, 그죠? 유기농 자연 간장으로 마무리 해주세요. 다음에 잘 섞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뭐니 뭐니 해도 어머니의 손맛을 들여서 골고루 잘 주물러주세요. 그래서 만두를 한번 빚어보겠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만두 빚으실 적에 피, 만두피 집에서 요즘 참 집에서 좋아졌잖아요. 근데 생만두피, 오늘 찹쌀피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속을 듬뿍 넣으시고, 집에서 쉽게 하시는 방법, 그죠? 이렇게. 그 끝부분을 얄쌍하게 더 꼭꼭 눌러주시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끝이 그 뭐라 그래요? 만두 밀가루 부분이 이렇게 두껍게 있으면 더 맛 없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얇게 눌러주세요. 끝에를 아주 얄쌍하게, 그죠? 익기도 잘 익으면서 맛있게. 그죠? 애기 모자 모양으로. 해서 지금 한번 만두 또 쉽게 찌는 만두도 있고 또 그죠? 삶아서 물에 삶아서 또 만두를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초장에 찍어 먹는 법도 있고 한데요. 오늘은 팬에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요. 그죠?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한 서너 스푼 정도 둘러 주시고 자, 만두를 이렇게 넣어 주세요. 넣으시고 가운데다가 넣으시고 넣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을 반 컵만 부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자, 그래서 한 7분 정도 쪄주세요. 만두 초간장으로는 지금 준비한 재료요. 고춧가루. 고춧가루의 매운맛과 또 틀리죠? 이렇게 해서 약간 홍고추 다진 거. 그 다음에 다진 파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 향이 서로 잘 섞여서 맛있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흑식초 조금. 그래서 반반 비율로 하면 아주 새콤달콤하니 맛있어요. 식초하고 오늘은 블루베리 흑식초 아주 향이 좋죠.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유기농 간장 같이 타서 반반씩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면을 완전히 아주 파삭파삭하게 이렇게
튀겨주시고 한 면은 찐만두 같이, 그죠? 그래서 이중으로 양쪽에 맛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릇에 담을 적에도 한 면은 파삭파삭하게, 그죠? 이렇게 한 면은 찐만두 같잖아요, 그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코리안 퓨전 월드 탑10 북경만두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Wonderful. Delicious.